한발로 세상을 평정해주지. 18차 시 크리에이티브의 표현 2. 학습을 시작하기 전 OX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세요. 워크북 혹은 교환을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하신 후 강의 진행에 맞추어 필기를 하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차시에 이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표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죠. 크리에이티브가 뭐냐? 시작을 해서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모형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메시지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그 메시지를 원천은 어디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기업, 뭐 제품, 소비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그럼 메시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고, 결국 메시지 전략을 가지고 이제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Ugh.